김에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서로 협력하여 일하는 협치의 정치를 하도록 하라. 예전하. 아우, 오늘은 예전하도 딱 맞잖아. 이런 느낌이 좋아요. 협치. 그럼 그럼 협치. 응? 서로 같은 집안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서로 잘 협력해야 돼요. 대화와 소통도 많이 하고. 그렇잖아. 예, 전하. 그래서 오늘은 서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래 그래, 잘해봐. 서로 많이 알아가면서 협력하도록 하라고. 잘 들어가고 있어. 나는 나갔다 올게. 예, 그러세요. 저... 나가야 되는 시점. 예, 다녀오세요. 예, 여기는 제가 알아서 잘 진행하고 있을게요. 아이고, 예, 이미 와 계시죠? 예. 예. 자, 그러면 먼저 오늘의 초대 손님과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안칠수 대감님, 안대감님, 안녕하시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대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 코너 제목이 뭐라 그랬죠? 나는 짐이단가요? 예, 맞습니다. 예. 예. 나는 짐이다. 좋으세요? 입에 붙는데요. 나는 짐. 그럼 제가 임금님 역할인가요? 아니죠. 뭘 아냐. 기지. 아니에요. 임금님은 방금 전에 나가셨고요. 아, 이거 농담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아니라고 발끈하실 것까지. 누가 보면 내가 뭐, 어? 마치 임금님 병이라도. 예?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아, 예. 근데 그저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아직 저 서로 모르는 부분도 많으니까 그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서로를 좀 더 알아보자는 의미로. 예,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잘해주신 건데요. 저는 그동안에 묵묵히 자기 일을 하다 보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왔는데 이 바닥에서는 왜곡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그럴 때마다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 예를 들면 어떤 왜곡이 있었나요? 자꾸 저한테 짠돌이라고. 아. 아니거든요. 저는 짜지 않습니다. 아, 그럼 싱거우시구나. 싱거 아니죠. 그러면요, 떫으세요? 떫. 어떤 맛인지. 진행 잘하는데. 누가 키웠어요? 제가 컸죠. 열심히 크시고요. 예. 계속 커나가시기 바랍니다. 눈여겨봐두겠습니다, 제가. 아, 이분 예? 전투력 있으시네. 쓸만한데, 이분? 좀 올래요, 우리한테? 조정의 신하로 들어온 건 제가 선배일걸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아니요.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짠돌이라고 그러는 게 저의 입장에서는 너무 떨다는 얘기죠. 그렇게 왜곡을 하는 게. 아, 그러시구나. 근데요, 저는 그 얘기 처음 들었어요. 처음, 예? 예? 본인이 그 얘기를 직접 하셔가지고 지금 처음 알게 됐어요. 아, 그 얘기를 어떻게 처음 듣나요? 저한테 관심이 없었나요? 예. 아. 억울할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고 또 관심도 그다지. 그래서 그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 것이죠. 나중에라도 알게 될까 봐. 저는 아. 기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것으로 재단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짠돌이는 아닌 것입니다. 예. 그 몰랐던 얘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회식할까요? 아니요. 아, 예. 그 술 안 하시지. 술 먹을 줄은 알지만 안 하죠. 술 맛이 별로잖아요. 간도 안 맞고. 또 간에도 안 좋고. 아, 그래도 그 어쩔 수 없이 어울리는 자리 같은 것도 가끔 있을 텐데 그 예를 들면은 그 단란한 데서 단란이 뭐죠? 아, 아니에요. 넘어가죠. 무릎팍에서 네. 했던 얘기를 왜 또 하고 그래. 저는 무릎팍 이후로 많이 떴지만 그러면서도 제가 전혀 들뜨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라는 사람은 돈이나 명성 때문에 바뀌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내심 저 스스로에 대해서 안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스스로 아 나는 돈이나 명성 때문에 변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아니구나. 그렇죠. 그걸 깨닫고 안심하셨다는 거죠? 예.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예. 저도 다음에 친구들한테 써먹어야 되겠어요. 얘들아 나는 돈이나 명성 때문에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안심이 됐어. 아 근데 그쪽분이 그 얘기를 하니까 꼭 개그 같네 그거는. 마찬가지 같은데요, 개그 느낌은? 아니죠. 저는 저에 대한 왜곡이 심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고요. 저희는 몰랐어요. 딱히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닌데 참 친절하시네요. 예. 아무튼 저 친절한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뭐를 벌써 끝내요? 시간을 네? 더 주셔야지. 제가 어렵게 나온 것인데. 아니, 저기 이제 곧 임금님 들어오실 시간도 됐어요. 그래서 또 양보하란 얘기예요? 예? 여기 임금님 역할 누가 하시나요? 그분 임금님 병 있나 봐. 누가 하세요? 칠수 씨요. 칠수 씨면 난데? 전 없거든요, 그런 병? 아니요, 배칠수 씨요. 아, 웃기고 앉았어, 진짜. 그 사람이 원래 여기 꽁투하던 사람이에요, 임금님 역할로. 그러면 예. 기억해 주세요. 나는 배 씨 그분한테도 지금 양보한 겁니다. 예? 또 했네요, 양보를. 아, 난 너무나 너그러워. 짜증나게. 다음에 시간 되면 다시 오겠습니다. 자리는 꼭 비워놓으시고요. 김 실장, 비행기 포크너 미국 가게. 아 정말 매번 이렇게 토요일 날
오세요, 토요일 날. 토요일 날은 없어요. 이 코너 와서 실컷 할 수 있는. 야, 나 들어왔어. 예, 예, 전화. 대감님 예. 왔다 가셨니? 예. 얘기 많이 하고 저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 하긴 했는데. 응. 잘 모르겠어요. 귀를 열어, 귀를. 내가 저기서 들으니까 뭐 얘기 많이 하시던데 그걸 받아들여야지. 왜 너는 게 아니라고 그래. 얘기하다 체이겠어요. 왜 체요? 체이겠어요, 체이. 체이 노래 들을까? 예, 사랑할래요. 체이. 너 많이 배웠다. 전화 인터넷 배웠어. 사랑할래.